교회로 도경천 사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(2021년) 호랑이띠 운세를 물어보기에 앞서서 네. 또 호랑이띠의 분들의 성향은 또 어떨지. 매섭죠. 매섭죠. 그렇죠. 보이는 것 같아요. 갈갑죠. 냉정하죠. 냉정하고. 아주 우두머리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. 우두머리 성향은 있는데 내 거를 갖다가 달성하다 보니까 우두머리에서 깨지는 성향이 많아. 올라가서 깨져버리는. 그럼. 외로 우두머리라고 치고는 벤틀보다도 미약해. 용보다도 그럼. 무인생 24살. 와, 이 사람은 아집이 너무 많아서. 아집이라면? 고집. 고집. 응. 고집 때문에 내 대인관관 하는 일에 무너질 수가 많아. 머리는 너무 총기가 좋고 똑똑한데 네. 남한테 지키시로서 막 하려고 그러고 자존심만 있는데 무인생 24살 범띠들은 정말 될 수 있으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운이 좋은 눈을 갖다가 나쁘게 평가 만들지 마. 남을 탓하지 마. 어? 내가 성향을 갖다가 못한다고 남을 탓하고 내 거는 감추고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돼? 운은 좋은데. 그러니 조심하고 내 하는 일에 최선 좀 해. 게을름 피지 마. 와, 신축년에는 병인생 36살? 좋아요. 좋다. 왜냐면 생년 월신은 다 틀리지만 병인생 정말 좋다. 어떤 부분에서 좀 좋아? 응. 내가 답답했던 거는 내 끼도 부리는 성향도 있고 네. 내가 남한테 나서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내가 추진력이 굉장히 좋아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향도 있고 추진력이 좋다면은 36세라면은 약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걸 추진해서 해도 좋을까요? 그렇지. 괜찮아. 해도 좋다. 36세면 어떻게 보면은 결혼 또 정년기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 결혼을 갖다가 하는 거는 좀 별로다. 결혼은 좀 별로다. 좀 밀어서 그럼 2022년에는 괜찮아요? 그렇지. 2022년에 오히려 그렇지. 참았다가 알겠습니다. 48세 되신 또 호랑이띠 분들 이 사람들은 운은 좋은데 남한테 기대치를 너무 잘해. 기대를 너무 하다 보니까 내 걸 뺏기지 않아서 남의 걸 뺏어오는 상황에서 기대치다 보니까 내 것을 다 덤탱이 맞을 일이 있어. 그러니 기대하지 마. 내가 스스로 들어 그래. 그러면 운이 굉장히 좋아. 내가 한 만큼 남의 기인을 나를 이쁘게 봐주고 기인들이 나서서 나를 도와주게끔 만들었는데 내가 쫓아가면 안 되지. 주변 사람한테 뭘 바라지 말고 그렇지. 내가 직접 나서서 해야지. 그렇지. 2021년에는 좋은 해가 될 수 있다. 당연하지. 범띠들은 인덕이 없어. 아, 주로 사람복이 좀 없나요? 인복이 없어서 힘들어, 원래. 그러니까 내가 추진력으로다가 움직여서 모든 게 끌고 나가야만이 대박 치는 거지. 내가 끌려 나가면 안 돼. 그러니까 사장이 돼서도 사장인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해야지 좀 잘 되는 거지. 그렇지. 60 되시는 또 범띠분들. 운은 좋은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? 할 것이 너무 많다. 사업대로다가 끌어당기려고 하는 욕심도 너무 많고 참 너무 많다. 욕심이 많은데 그게 좋은 쪽으로 될지 나쁜 쪽으로 될지 그게 다 이루어지면은 그게 다 나쁜 쪽이지. 어떻게 좋은 쪽이야. 그거 잘못됐지. 가정을 충실히 하면서 내 걸 하는 거에서 즐길 줄 알고 덮어줄 주는 거는 있고 다 다독거려 줘야 하는데 내 것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좋아. 60세 되시는 뭐 와이프나 남편을 둔 사람은 좀 감시 좀 해야겠네요. 그렇지. 베개 밑에 부적 한 장 넣어두고 약간. 그렇지. 72세 되시는 또 호랑이띠 분들. 이 사람은 무게감이 있어서 이제 내 자리에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을 거야. 욕을 먹는 사람을 사업을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을 거야. 내려놓는 성향도 많을 거고 자식한테는 재물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. 자식한테 다 물려주지 않고 제가 좀 갖고 있다가. 그렇지. 그 전에 경은생은 그 전에 자식들을 갖다가 다 줬겠지. 아 이미. 응. 아, 그러면 이제는 약간 좀 자기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. 그렇지. 그런 건가요? 그런 운이 껴 있어. 그러니까 그런 운에서 굉장히
기쁨을 얻고 즐겁게 모든 게 그냥 나 편안하게 쉬고 싶다. 범띠분도 또 전체적으로 또 오방유산 또 봐줘야죠. 그렇지. 범띠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 돼. 그래서 충실하기만 하면 되고 외로 소심한 성격들이 많아. 끼가 있어. 또 웅큼한 게 있어. 언제 한모가 딱 불을 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야지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방기를 갖다가 줄 때 재수를 열어줘야지. 돈을 갖다가 벌어주고 나는 첫째 뭘로 바랐냐면 내 직장은 그래도 탄탄대로 갈 수가 있는데 가정의 행복으로다가 가자. 아, 그렇죠. 좋네요. 가정의 행복. 가정이 행복해야지 모든 게 행복하니까. 그렇지. 가정의 행복으로 가자. 네. 인간 때문에 고통받겠다. 바람 좀 피지 마세요. 인간 때문에 고통받겠어. 그래서 운이 좋은데 인간 때문에 고통받으면 어떡해. 법인가. 바람이 문제. 그럼 안 돼. 그러니까 하지 마. 안 하면은 대박 난다. 대박 난다. 딴 눈 팔지 마라. 그렇지.